배우 김우빈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. 네, 2017년 갑작스럽게 비인두암 투병 사실을 알린 배우 김우빈 씨가 있죠. 이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시청자분들이 영화 드라마로 다시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입을 모으는 분위기도 한데요.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김우빈 씨가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네, 제가 그 시청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. 팬의 입장에서 이 4년이라는 기다림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. 최근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? 최근에 SNS를 개설을 했어요. 많은 팬들이 정말 반가우셨을 텐데 이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면서 글도 올렸는데 요즘에 영화 촬영하느라 밤낮이 바뀌었다. 한 일주일에 4, 5일은 촬영하고 나머지는 체력 관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찍고 있는 영화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이죠. 이 보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출연진입니다. 유재명 씨, 엄정화 씨, 조우진 씨, 김태리 씨, 류준열 씨 이런 배우들과 함께 게다가 최동훈 감독의 영화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. 네, 그리고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요, SNS를 통해서 작년 팬미팅이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빨리 팬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팬들을 향한 이 그리움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.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치료를 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게 아마 팬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지금 배우 김우빈 씨처럼 이렇게 몸이 아파서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팬들의 품으로 돌아온 그런 연예인 스타들이 있죠. 네.